연애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 관계가 맞는 걸까? 행복해야 할 연애가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준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신호입니다. 혹시 불행한 연애에 억지로 매달리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부터 불행한 연애를 끊어내고 행복을 찾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행한 연애, 당신을 괴롭히는 악몽, 끊이지 않는 다툼,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이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전쟁터일지도 모릅니다. 감정 소모. 연인에게 잘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냉담뿐이라면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바닥났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함께하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 공감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불행한 연애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행한 연애를 끊어내는 용기, 행복을 향한 첫걸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힘들고 지친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불행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친구, 가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리세요.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행복을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이별이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별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관계에 갇혀 평생을 후회하는 것보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별 후 찾아오는 행복,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행한 연애를 끊어내고 나면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며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세상을 넓혀보세요. 진정한 사랑 찾기.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불행한 연애에 얽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행복을 향해 나아가세요. 더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